잘한다. 아하, 그간 공격을 말리는 가족들의 행동이 오히려 태양이를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었다 이 얘긴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태양이 이 착각을 뒤집고 공격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새롭게 심어줘야 한다고. 이게 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공격 행동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태양이가 수현 씨를 공격하려는 기세가 보인다 싶으면 그렇지 다 같이 녀석한테 등을 돌려버리는 작전. 이 과정을 통해 태양인 자신이 공격 행동을 보이면 무리해서 따돌림 받는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자, 그렇게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엔 수현 씨 차례다. 따님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나도 싫어! 이런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 전에 미리 먼 거리에서부터 대화를 시도해 주는 거예요. 무작정 들이대기보다는 이젠 적당한 거리에서 녀석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간식을 제공해 수현 씨와 함께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로 했다. 자, 그렇게 시간을 갖고 서서히 거리를 좁히다 보면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고 수현 씨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데. 자, 효과가 있으려나. 긴장 속에 태양이에게 몸을 맡긴 수현 씨. 그런데 이게 웬일? 귀를 모두 입질할 마음이 없다는데 조용히 발길을 돌리다. 오. 심지어 수현 씨가 화해의 뜻으로 과자를 내밀자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어이구. 못 이기는 척 과자를 한 입 베무는데. 아, 이게 이제 긍정적 시그널 맞죠?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 작전은 천적으로부터 태양을 지켜라. 난데없이 들이닥친 적들의 등장에 어리지대로 나가버린 태양이. 예, 어디오세요? 저기 비암이야, 비암. 바로 그 순간 짠 하고 구세주처럼 나타난 수현 씨가 영웅 포스를 팍팍 풍기며 천적들을 단숨에 물리치자. 우와, 뭐냐? 저 누나 짱이. 저기요. 나 좀. 어휴. I love you. 그리고 퍼선발로 달려가 수현 씨 어깨에 척하니 내려앉는다. 수현 씨 좋아해, 지금 좋아해. 야, 평소 같은 물어뜯고도 남았을 녀석이 발걸음도 살금살금 수현 씨 몸을 타고 내려와선 어쭈? 지금 자는 거야? 하, 대박. 너무 신기하다. 자고 있는 거야? 응. 이 영화 보면서 잠을 안 잘 거야. 그죠? 그럼요. 그만큼 수현 씨가 편해졌다 이거잖아. 와, 진짜 대박이네. 근데 아직은 많이 긴장이 되네요. 많이 물렸어가지고.